이럴 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꺾으신 이 사실이 237 전 세계에 소문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드려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내 생명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모세잖아. 이 왕궁에 모세가 왔다. 임금님, 임금님, 이곳에 모세가 왔습니다. 뭐? 모세가 왔다고? 임금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비제사? 그게 뭔데? 됐고? 그래, 그거 뭐? 그래, 그거 해라! 누가 뭘 했냐?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노예에서 풀어주십시오. 뭐라고?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달라고? 그건 절대 안 돼! 우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재앙?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모세야,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그리하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다! 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도 절대 들어줄 수 없다. 그래도 절대 들어줄 수 없다. 파리가 너무 많아서 밥 먹을 때도 입으로 파리가 들어와. 절대 들어줄 수 없다! 아이고, 우리가 키운 소와 돼지가 다 병들었어. 온몸에 종양이 나서 너무 아파. 이러다 다 죽는다. 그래도 절대 들어줄 수 없다. 이게 뭐야? 하늘에서 우박이 날아지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지금 다 갉아먹었어. 이러다 다 죽는다. 그래도 절대 들어줄 수 없다.
안 보여. 햇빛이 없어진 거야? 이럴 수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도 절대 풀어줄 수 없다. 모세야, 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해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요, 피가 없는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질 것이다. 아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뭐 하러 간다 그랬어? 어, 근데 바로 왕이 그 피제사를 알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랐을까? 어, 바로 왕은 그 듣는데 피제사? 야, 그게 뭔데? 그 가서 그 해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 일꾼으로 나가라 그랬잖아. 풀어 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왕이 풀어준다 그랬어요? 안 풀어준다 그랬어요? 안 풀어준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 뭐라고? 지팡이로 어디를 치라 그랬어? 오, 뭐라 어디를 치라고? 나일강. 나일강을 친 거야.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섬긴단 말이야. 근데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 피가 됐어. 피가 되니까 사람들이 마실 수 있어 못 마셔. 여기 사람들 나일강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나일강 있거든. 거기 사람들이 목욕하고 밥 먹고. 근데 그게 전부 다 피가 되니까 냄새 나는 거야. 썩은 냄새. 다 썩었다 그랬어. 물고기 다 죽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또 안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 개구리 떼가. 아니 개구리 만질 줄 알잖아. 근데 그 개구리가 한 마리가 아니야.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100000마리 너무 많아가지고 자는데도 개구리가 달라붙고 밥 먹을 때도 똥 쌀 때도 개구리가 막 튀어나온다. 생각해봐. 살 수 있겠어? 못 살겠어? 못 살겠어. 근데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 근데 이거 왜 이러냐.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꺾으셨어요.
파리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자 이거 보고 뭐라 하느냐? 재앙이라 그래. 따라서 합니다. 재앙. 재앙이야. 아까 봤잖아. 물이 막 피가 되고 개구리 때 막 파리 때 빈대 빈대가 온몸에 막 다 나타나는 거야. 가려워 죽겠어.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뿐만이 아니야. 소들 가축들 다 죽어. 큰일 났어. 다 죽는 거야. 바로왕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 왜? 이거 누가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린 거야. 그래도 안 풀어줘.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하늘에서 이게 뭐야? 메뚜기 떼야. 메뚜기 떼.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리고 근데도 안 놔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했어요? 아까 봤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해를 가려버렸어요. 태양을 없애버린 거야. 햇빛이 안 비쳐. 대낮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그렇다 쳐. 막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나타나고 파리 나타나고 알겠어. 어떻게 태양까지 없어지냐고. 하나님이 싹 없애버린 거야. 깜깜해. 며칠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인대. 빛도 없어. 하나님이 3일 동안 태양을 없애버린 거야.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놔줬어 안 놔줬어? 바로왕이 끝까지 안 놔주는 거야. 왜? 그 바로왕이 누군지 알아? 그 바로왕은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야. 사단. 사단은 끝까지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게 있어. 뭐 하라 그랬어? 모세 보고. 오, 피를 어디다 바르라 했어?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 피를 우슬치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른 거야. 아니 이거 발랐어. 그 바른 집은 밤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딱 지나가시다가 어! 피가 있네? 양의 피가 발려있네?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 근데 피가 안 발라진 집에는 그 집에 처음 난 것들 있잖아. 아들이면 사람이면 아들이 처음 났어. 그러면 그 처음 거 동물도 짐승도 처음 난 거 하나님이 다 죽인대. 근데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넘어갔어. 자 그거 넘어갔다고 뭐라 하냐?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어, 하나님 넘어간 거야. 어 피가 있네. 피가 있으니까 여기는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유월 유월. 그런데 피가 안 발라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처음 난 걸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 발랐겠어 안 발랐겠어? 바로왕 안 바른 거야. 왜? 안 믿거든. 오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따라서 합니다. 피 언약을 믿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렘넌트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한 거야. 야! 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가라. 그날 유월절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풀려났어. 근데 왜 죄 없는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래? 왜 그걸 바른 거야? 왜 믿은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야. 이번 12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믿음의 행함 뭐냐? 믿고 바른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했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들 한 주간 우리 선생님하고 다락방 할 거죠. 매일 기도 수첩 할 거죠. 하면서 뭐 해야 되냐? 모세처럼 이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두 손 들어보세요. 다 두 손 들고 이 시간에 다 함께 크게 따라서 합니다. 뭐라 할 거냐면 나도 피 언약을 믿어요 라고 외칠 거야. 시작. 믿어. 자 하나 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피 언약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시간에 크게 따라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렘넌트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양의 피 언약 마음에 쏙쏙 담았나요? 주간 현장 교제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아요.